안녕하세요. 아까랑 조금 이제 스튜디오를 변화시켜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있는 강의실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강의실인데, 그 스튜디오 안에 있는 그 여러 형태의 그 요소들을 바꿔가면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음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음악을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M스튜디오가 그 많은 분들, 많은 학교, 여러 군데에서 이제 구입도 하고 설치도 하고, 정말 유튜브 시대에 누구나 복잡하지 않게 본인이 갖고 있는 노트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 방송이 쉬운 건데,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면 되는 건데, 왜 그 방송이 그동안에 그 아무나 하지 않고 방송국을 1억을 들였다, 2억을 들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싸게 그냥 핸드폰으로만 카메라를 몇 개 넣어서 몇십만 원으로 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인터넷 방송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M스튜디오는 방송국에 쓰이는 스위처 믹서를 누구나 대체하고 더욱 다양한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든 종합방송국입니다. 물론 iStudio는 전문 스튜디오에서 가상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가지 방송 프레젠테이션 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M스튜디오는 모빌리티, 편하게 누구나 방송 전문 지식이 없어도 방송인들이 하는 것 이상의 장비를 개발한 것이고, 그 장치가 이제 iStudio보다 더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 조금 어려운 고성능 기능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해서 더 저렴하고 쉽고 편안한, 물론 M스튜디오가 더 좋은 기능이 많지만, 간단하게 할 경우에 더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의 부분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분을 위해서 M스튜디오 프리젠터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M스튜디오 프리젠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면 세 가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화면이 크게 나오는 게 있고, 또 물론 이 M스튜디오 프리젠터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스크린만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합성된 이제 아나운서 같이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이 그 손석희나 혹은 여러 사장님들께서 하는 방송국에서 하는 걸 보면, 비디오 월 스크린, 이 스크린이 뒤에 있죠. 거기다가 뭘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소위 어깨거리와 같은 것이 9시 뉴스 이런 데 보게 되면 작게,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서 이것이 풀스크린 이렇게 변하죠. 그래서 비디오 쭉 보이다가 줄어드는데 반해서, 이 M스튜디오는 자료와 선생님을 가상의 교실에 보이도록끔 한다,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와, 그동안에 방송국에서 썼던 이제 스위처 믹서, 아주 방송국의 핵심은 이 스위처 믹서죠. 이렇게 방송국에 가면 어디나 어떤 형태의 스위처 믹서가 항상 있게 되는데, 이러한 스위처 믹서를 보는 순간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이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M스튜디오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아무런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앞에 노트 위에 아무것도 없는 책상입니다. 이렇게 책상이 있는 그러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 세상,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런 강의를 하는 데는 이런 복잡한 장비가 있는 순간 장비를 작동하시는 분, 또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방송국 팀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강의가 어렵다 해서, 이번 M스튜디오에서는 누구나 하게 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교실, 강의, 선생님들이 사용하기에 간편하고 또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해서
쉽게 방송을 하는 장치를 M스튜디오 프리젠터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 그 이 스위처 믹서가 방송인들을 위한 것이지 모든 사람이 아니었다. 또 이것이 아주 쉽게 사용하지 않는 그 선택 프리뷰 테이크라는 과정, 이제 여기 선택을 해서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왜냐면 이 버튼이 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선택하고 이 스위처를 테이크하든, 그러한 아주 전통적인 스위처의 바이블과 같은 선택, 보고, 테이크 이렇게 하는 방식의 스위처 기능을 이제 다림에서는 지향해야 되겠다. 이것 없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모든 기능 등을 자동으로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이런 장비를 써서 리코더, 전송기, 또 여러 컨버터들을 썼던 그런 모든 것을 한 대의 M스튜디오에 되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모든 스튜디오에서 방송 전문가 없이 누구나, 학생들은 교실에 와서 학생들이,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 강의를 혼자서 하는 스튜디오를 만드는 데에 핵심 개발의 타겟을 두고, 이번에 나온 M스튜디오 프리젠터는 정말 여러분이 교실에서도 또 방송실에서도 아주 필요한 기능만 편리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제 방송 문화의 새로운, 더 쉽고 편안한 기능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번 추석 명절, 설 명절이죠, 이전에 꼭 이 제품을 출시해서 일본, 중국 또 해외에 제공을 하고,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M스튜디오를, 더 여유가 되시는 분은 I스튜디오를 가지고 방송을, 여러분들 스마트 세상에 여러분의 강의를 하도록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M스튜디오 P는 이런 스위처 믹서를 쓰지 않지만 스마트 비전 믹서라고 해서, 지금 이 비전 믹서, 프로덕션 스위처 기능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3D 공간 안에서 살 수 있는 걸 다 포함하고 있고, 이 기능은 비싼 7만불, 8만불 되는 스위처 믹서, 비전 믹서에서도 구성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차원에서 할 수 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방송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의 스위처 기능을 하게 되죠. 제가 그 스위처 기능을 보여주면, 예를 들면 지금 이 화면에 이런 그림, 여기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효과를 주면서 그림을 하고, 또 제 노트북으로도 오게 되고, 이렇게 바꾸는 스위처 기능에 비전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는 3D 이펙트를 주는 기능들이 다 가능하게 되고, 또 더 많은 파일 선택할 수도 있고 카메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풀스크린으로 해서 여기서 아까처럼 이런 효과를 주면서 바꾸거나 이런 효과를 주면서 바꿀 수 있는 특수효과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런 새로운 버추얼 공간의 스크린이 되고, 또 여러분이 그린 스크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초록 백그라운드가 없다 하더라도 AR 방식의 하는 하이브리드 스튜디오, AR 스튜디오와 MR, VR이 다 지원되게끔 이렇게 만들므로써 여러분이 항상 이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찍게 되는 그 스튜디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누구나 이렇게 멋진 날씨 방송과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기능은 그 리모트 인터뷰라고 하고 있는데, 이 화면에 원격지 교실 학생이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MBC 특파원을 부르고 거기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방송을 할 때에 원격지 사람을 위해서 중계차가 가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모바일 폰으로 상대방을 부르면 그 미국에 있는 분이나 유럽에 있는 분이, 유럽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 방송을 보면서 이 화면에는 그분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리모트 인터뷰가 특별한 방송 촬영 없이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멀티 비전 믹서 이펙트가 있고, 디지털 비디오 효과기, 3D 이펙트도 자막 부분은 간단한 방식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바야흐로 우리가 이 스위처 믹서, AR, VR 스튜디오, 녹화, 방송 기능이 다 하나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쉽고 편하게, 또 빠르게, 또 퀄리티가 아주 높게, 그리고 자동으로
이 장면 전환과 이런 것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방송 인력을 부르지 않아도, 카메라맨을 부르지 않아도 여러분이 혼자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는 바야흐로 방송, TV로 나가던 방송이 스마트폰으로 나가는 스마트 방송, 더 나아가서는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여러분의 정보나 보여줄 것들을 마음껏 보여주는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시대를 이제 다림이 M스튜디오, I스튜디오, E스튜디오를 가지고 열어나가고, 오늘은 E스튜디오보다는 더 아름답고 M스튜디오보다는 조금 더 단순하지만 쉽게 하는 M스튜디오 프리젠터라는 프리젠테이션 전용 이 솔루션을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M스튜디오, I스튜디오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지만 이 M스튜디오 기능은 핸드폰이나 또 이렇게 스카이프 화상회의나 또 이렇게 그 노트북을 통해서 원격지에 이 강의를, 지금 여러분 보는 강의는 실제 제가 하는 강의에 한 6초, 7초 딜레이가 지연이 돼서 가지만, 만약 여러분이 화상회의, 스카이프나 줌이나 우브 무료로 쓰고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같은 장비 M스튜디오 그것을 런 시키게 되면 제 앞에 있는 화면에는 상대방이 보이고 약 150에서 300ms 이내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차가 나가서 뉴욕 투파운 나오세요 하면 몇 초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즉시 여러분 전화하듯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원격 수업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바로 이 엠스 프리젠터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12,000개 이상의 학교 방송실과 또 3만개 이상의 교회 성전의 방송실과 또 4만개 이상의 일반 스튜디오의 방송실들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스위처 믹서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불편하고 또 활용해서 편집해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방송실이 불이 꺼져 있는 시간이 80% 90% 이상이 되는 곳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스튜디오를 가도 스튜디오가 줄을 서서 비지하게 돌아가는 데가 많지가 않다. 왜 우리는 이 비싼 장비가 있는 스튜디오, 조명이 있고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로폰이 있고 스피커가 있는 그 방송실들을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70억 개 이상의 스마트 장치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곳에 방송을 하는 것이 누구나 무료로 유튜브 광고만 할 수 있는 플랫폼에 얹어주면은 여러분 수익도 생기고 방송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자기 방송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 방송실에 가서 자유롭게 페이스북,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혼자서도 그 방송실에 가서 마음대로 자기의 강의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플립러닝을 완성하는 그러한 수업이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여러 방송 기술이 결코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임에서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시대를 연다는 기차에 I스튜디오에서 M스튜디오로 E스튜디오로 계속해서 진화되는, 쉬워지는, 저렴해지는 솔루션들을 공급해서 여러분 컴퓨터는 물론 스튜디오에서도, 이제는 교실에서도, 이제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다 여러분의 소중한 프레젠테이션을 MBC, SBS처럼 할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림에서는 주로 95% 이상의 프레젠테이션이 혼자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M스튜디오 시스템을 아예 DIY 키트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400개의 PP 프로그램 프로바이더, 우리 낚시 채널, 뭐 잡TV 이런 것들이 다 우리는 케이블 방송이나 채널 하나하나가 만들어지는 곳을 PP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PP협회는 400개 정도가 활동을 액티브하게 했었습니다. 이제는 더 줄었지만 그 PP가 유튜브 아프리카가 되면서 수십만 컨텐츠가 발생하는 PP 양산시대,
누구나 프로덕션 프로그램 프로바이더가 되는 시대가 되었고, 이 PP가 교실마다, 교실 한 곳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루 종일 강의하는 것들이 다 이제는 유튜브 상에 올라오고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된 조명과 준비된 공간을 하기 위한 이런 모바일 스튜디오를 함께 제공해서 어디나 빈 공간이 있으면 한두 시간 안에 스튜디오를 옮겨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필요하면 또 접어놓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바일 스튜디오도 다름이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 스파크 포럼을 주관하고 계시는 민영서 대표님과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2월 27일에 다시 구글에서는 에듀텍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국회의원님 이하 여러 전문가들이 여기서 한국의 교육이 이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가 진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자리에 이 M스튜디오를 가지고 실제 강의를 하는, 이번에는 여기 발표하시는 분이 직접 파워포인트를 강의하듯이 실제로 아무 운영자 없이 지금 여기에 그동안 M스튜디오나 아이스의 작동자가 있었던 데 반해서 이번에는 정말 혼자서 방송을 하고 그 방송 화면이 강사에 의해서, 강사의 제스처와 강사의 포인트에 의해서 스위칭이 되고 작동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이 구글 캠퍼스 안에 있는 이 클래스에서 보시는 200명 뿐만 아니라 전국 전세계에서 그리고 그날이 아닌 그 다음날에도 볼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M스튜디오의 그 전 버전을 가지고 사실 그 충북대학교에서 오성 캠퍼스로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적용시켜 봤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할 동안 상대방이 보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함께 같은 가상의 공간 안에 수업을 받는 느낌으로 선생님 강의가 전달되는 이러한 강의를 했고, 지금 많은 HRD 인력개발원 등에서 강의하는 교실 한 군데에서 다른 교실로 수업을 하는 것도 다 이런 M스튜디오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M스튜디오 P는 조금 기능을 줄여서, 많은 기능을 다 안 써도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줄여서 더 저렴하고 또 편리하게 이렇게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림에서는 이 제품의 여러 버전들을 이렇게 그 코엑스에서 하는 대한민국 교육 전시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스테이션 아주 작은 방송국을 선보였고, 또 이런 장관님이 발표하는 곳에서도 지금 제가 보이는 VR이 아닌 AR 방식으로 스위칭 믹싱을 보임으로써 그 소중한 강의가 다 저장 녹화 그리고 다시 재생이 되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컨텐츠는, 여러분의 방송은 교실에서도,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여러분 회의실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교회와 또 여러 종교 단체에서도 이제는 편리하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도, 방송에 대한 여러 많은 기술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제는 할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다림의 가산 사무실은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면 8개 이상의 스튜디오가 여러분이 체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미국으로도 유럽으로도 화상회의도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도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는 기술을 체험하시고 언제나 이것이 얼마나 쉽고 편리한가, 그리고 그 방송의 내용이 정말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간단히 M스튜디오 프리젠터, 더 쉬운 M스튜디오 버전이 나오고 더 저렴한 것도 출시가 되었다 하는 의미로 제가 시범적으로 M스튜디오 P버전을 가지고 첫 방송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